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이버 책문화 생중계 진행을 맡은 배우 박정민입니다. 보통은 무비토크 라이브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책문화 브이라이브로 인사드리게 되니까, 기분이 좋으면서 또 생중계다 보니까 또 엄청 떨리는데요. 진행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님과 또 책을 소개해드리는 자리라서 기쁜 마음이 가장 큰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과 작가님은 2010년 스웨덴 베스트셀러상을 받고 영화화도 되고요. 한국에서 7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기도 하고 2014년에는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의 책과 골든북 어워드를 수상하고요. 전자책까지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 어떤 책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노인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쓰신 작가님, 요나스 요나손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신작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의 출간을 기념해서 방한을 하셨는데요. 한국은 처음이시죠?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좀 기다리고 계셨는데, 지금 생중계를 지켜보고 계시는 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To start with, I am very happy to be here. Really, yes, it is my first time in Korea. I arrived only yesterday, so I haven't seen that very much yet. But I'm looking so much forward to, in front of all, to meet my Korean readers, and during the next few days, and of course to enjoy the Korean cuisine. 우선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한국은 첫 방문이 맞습니다. 어제 막 도착을 했고요. 앞으로 방한 일정 동안 아직 돌아보지 못한 한국을 많이 돌아보고 싶고, 한국의 독자 여러분도 많이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도 많이 즐기고 싶습니다. 네, 요즘 전어철인데 전어 드시고 가시라고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통역사님, 예, 조재경 통역사님도 인사 한번 드리시죠. 안녕하세요. 한영 통역사 조재경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새 책이 나왔어요. 새 책이 나온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백세노인이 돌아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첫 소설의 주인공을 되살리신 기분이 어떠신지? Well, it wasn't a plan from the beginning. I worked with another character, another main character for quite a long time. It was the same basic storyline, but another character. And this was until I realized that nobody was better suited than my Allan Carlson, of course, to reveal the shortcomings of present time as he once did with the whole century. And once I tried to put him back in the main seat, then everything suddenly felt great. And this other character, I had to fire him.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오랫동안 다른 주인공으로 줄거리는 비슷하게 쓰고 있었는데요. 쓰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단점을 알란 칼손만큼 잘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캐릭터가 없다고 느껴져서 알란을 다시 데리고 와서 쓰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너무 이야기가 잘 풀려서 원래 캐릭터는 잘렸습니다. 제가 알란 칼슨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해서 되살려주신 건 기분이 참 좋은데요. 또 원래 캐릭터가 잘렸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아프네요. No, you shouldn't feel bad about that. He really didn't deliver, that guy. And even so, I can tell you that it ended up better for him than for another character in one of my previous books. This guy, he was already in the plot, but I wasn't happy with him at all. So I went back to page 35 where I killed him.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은 캐릭터였고 다른 캐릭터와 비교하면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캐릭터가 다른 책에서 있었는데 35쪽으로 돌아가서 제거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촬영하다 보면 그렇게 갑자기 죽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공감이 되면서 마음이 좀 아픈데 명복을 빕니다. 데뷔작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이 작품은 무려 45개국에서 출간돼서 천만 부 넘게 팔렸는데요. 이게 사실 처음 원고를 이렇게 투고할 때는 작품이 좀 출판사에서 많이 거절당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Yeah, that's true. I sent my first manuscript. I sent to 6 different publishing houses, all Swedish. And the first 5 answers was thank you, but no thank you. And only the 6th house obviously saw something. They saw a lot on the other hand. they contacted me when they were halfway reading the manuscript and they said that they wanted to contract me. And that was 4 books and 16 million copies ago. So you could say they were right. 맞습니다. 첫 원고를 스웨덴에 있는 6개의 출판사에 보냈는데요. 6개 중에 5곳에서 고맙지만 사용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었고 마지막 출판사가 원고를 반쯤 읽은 상태로 저에게 출판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4권이나 그리고 전체 1,600만 부가 팔려나갔으니까 그 출판사는 참 눈이 좋았던 거겠죠. 그런 걸 이제 한국말로 대박이라고 하거든요. 대박 쳤다고. 네. 정말 대박 작가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5 출판사는 쪽박이네요. 완전. 아유, 마음이 정말 아프겠어요. 대박. Indeed. I had hope for a total of 3,000 sold copies. Because then I figured that if I only sell 3,000 copies, the publishing house would like me to ask to write another book. And that would make me an author for real. And then a few months later, when everything already went crazy, I did sell 3,000 copies. I sold actually 7,000 copies in Germany only per day. 대박이 왔습니다. 제가 원래 책을 쓸 때는 3,000부 정도 팔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3,000부 정도를 팔면 출판사가 재계약을 하자고 하겠지. 그러면 진짜 작가가 되는 걸 테니까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책이 날개가 달린 것처럼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3,000부가 아니라 7,000부가 독일에서 하루 만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7,000부. 와,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책을 한 권 냈는데 한 권에 7,000부 꿈도 못 꾸거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작가님이 그 20년 동안 일해오신 업계를 떠난 뒤에 뒤늦게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원래부터 어떻게 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지. No, but do you know what? I always knew that I would be a writer, or actually, I always was a writer. It is only that other things came in the way all the time, so I never started. It was like working as a journalist, starting a media company. I got burned out after having worked too much for too many years. You could say I climbed out from my own window and disappeared. By then I was already financially independent. So I moved and I got peace in mind. And finally, at the age of 47 or something, I was ready to be what I always considered me to be, namely an author.
사실 제가 작가가 될 거라고 언제나 알고는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늘 작가였는데 다른 일이 많아서 책을 못 쓰고 있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일이 기자로도 일을 했었고 미디어 회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제가 창문을 넘어서 도망친 장본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다가 번아웃이 왔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이후에 47쯤 되었을 때 정말 제가 제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느꼈던 작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는 원래 한국에서 직업이 배우예요. 근데 저도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과 연기를 하는 게 서로가 서로 간에 어떤 휴식이 돼주는데, 작가님은 혹시 또 그전에 하셨던 일들을 다시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No, never ever. I'm home now. 절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네. 집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걸 정말 이제 본인 인생의 가장 큰 업으로 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작가님에게 그럼 소설을 쓴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Maybe again, to me, it's like finally being what I always was. I feel nothing but joy when writing, and when people buy my books, put me on the bestseller lists all over the world, then they confirm me. The French philosopher René Descartes, he said, "Cogito ergo sum." I think, therefore I am. I could say, "I have appreciation for my readers, therefore I am." 소설을 쓴다는 것은 드디어 제본 모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글을 쓸 때는 기쁨만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 책을 사서 세계 각국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제 책이 올라가고 이럴 때 인정받은 느낌이 듭니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의 말을 빌리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독자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미 존재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 글을 쓸때 기쁨만을 느낀다는 말이 저는 지금 좀 인상 깊은데,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업이 배우라서 연기를 하는 게 항상 재밌지만, 요즘에는 또 생각해 본적 없는 표현이 갑자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순간, 그리고 그 표현이 갑자기 뭐 진심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 기적 같은 순간이 항상 좀 기다려지고,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연기를 또 계속 하기도 하는데요. 작가님은 글을 쓰시면서 가장 재밌는 게 어떤 건가요? A near and dear friend of mine once said, she said it with love. She said, "I don't know anybody that can laugh at himself as much as you do." And it's true. When I create a sentence that is funny and brilliant at the same time, funny and brilliant, then I can laugh at it again and again, sometimes even years afterwards. And those, to answer your question, those brilliant sentences here and there in each of my books, is the peak of it all. 저와 아주 가까운 절친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한 말인데요. 너처럼 너 자신을 이렇게 잘 비웃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똑똑하고 재미있는 그런 문장을 쓰면 제가 그걸 보고 웃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도 다시 웃기도 합니다. 책 곳곳에 그런 재치가 가득한 문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들입니다.
But having said that, there is a period in the overall process that can fill me with anxiety, and that is from the very moment when the manuscript goes to the printing presses until it reaches the readers. That time of silence can be very frustrating. The only thing you can do is to wait and wait again, and that is annoying. And can I ask you a question? Do you have a similar experience after the last shooting in a film until you can see the final result? 근데 전체 과정 중에 아주 불안한 날들도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원고를 인쇄소에 넘기고 독자가 그 책을 받기까지 기다리기밖에 할 수 없는 그 시간입니다. 침묵의 시간인데 굉장히 견디기 힘들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정민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뭐 촬영 마지막에 한 후에 개봉일까지 기다린다던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늘 그렇죠. 예. 심할 때는 그냥 개봉 안 하고 우리끼리만의 추억으로 그냥 간직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 정도로 나의 이야기 혹은 우리의 이야기가 대중들한테 과연 지금 들을 만한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나 뭐 설렘은 늘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영화는 사실 여러 명이 만드는 거라서 그 짐을 좀 나눠서 이렇게 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오롯이 혼자 글을 써내려가는 작가분들을 보면 그래서 더 존경스러울 때가 많아요. 혼자 다 짐을 짊어지셔야 되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존경합니다. 네, 리스펙. Thank you. 예, 아무튼 예, 넘어가면 창문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 또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 샘을 할 줄 아는 까망눈이 여자, 킬러 안데르스와 그의 친구 둘. 이렇게 작가님이 쓰신 책들은 제목이 좀 길고 독특해요. 이거는 어떤 Well, it all started with the first book, as it always does. The 100-year-old man who climbed out the window and disappeared. I had the title long before the book was finished, and I remember thinking like this: if I saw a novel in a bookstore with such a title, I really had to take a closer look at it. I had to buy it. I had to read it. And I thought, if other people are like me, then we have a success already in the title. I remember, though, being afraid of asking the editorial house whether I could keep my working title or not. I was afraid of that they would say no. But finally I dared to ask, and they answered, hell yes, of course, we love the title. 첫 책이었던 창문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 때부터 네. 당연히 시작된 것이겠죠. 네. 책이 정해지기 전부터 정해놓았던 제목인데요. 제가 서점에 간다고 했을 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다면 사지 않고는, 읽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독자들에게도 같은 효과가 있다면 아마 성공적인 제목이겠죠. 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첫 출판사에 이 정했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봤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나도 흔쾌히 너무 좋은 제목이고 그렇게 하자고 반응이 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 5년 전이죠. 서점에 갔는데 그 창문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는 책이 이렇게 있길래 그 백세 노인이라는 단어가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고 근데 이 백세 노인이 도망을 치고 근데 또 도망을 치는 게 창문을 넘어서 네, 도망을 쳤다고 하는 그 제목에 와 과연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는 궁금증이 좀 생겼었어요. 그 이번 또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 좀 더 과격하죠. 네, 이 제목도 그렇고
뭘 들고 도망친다고? 라는 이런 신선한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사실 또 이렇게 보면 그 백세 노인을 생각해 보면 핵을 들고 도망칠 만한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정말 성공적인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제목을 먼저 또 정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먼저 좀 정하고 쓰시는 편인지, 아니면은 글을 다 쓰시고 뭐 붙이시는 편인지 궁금한데요. I would say that my first three books had the title fixed very early in the process. But this one, what to call the sequel to The 100-Year-Old Man, that was a discussion between me and my publishing house for months until the very last minute.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세 권은 사실 굉장히 이른 시기에 제목이 빨리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책은 좀 달라서 백세 노인의 후속작을 어떤 제목을 붙여야 할지에 대해서 출판사와 몇 달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목이 나왔는데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Honestly, the Swedish title in direct translation would be The 100-Year-Old Man Who Thought That He Was Thinking Too Much. And that was my idea. 스웨덴어판의 원제를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자기가 생각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101세 노인이라는 의미입니다. But to be honest, the English title I like it much better. And it goes The Accidental Further Adventures of the 100-Year-Old Man.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판 제목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영어판 제목은 어쩌다 계속된 백세 노인의 모험입니다. 그러게요. 훨씬 더 궁금하네요. 어떤 또 모험이 이렇게 펼쳐질지. 그럼 한국어판 제목은 어떠신지요? 이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 I like very much the cover and I like the title. I would say it comes second after the English with my own poor suggestion ending up third at the best or far behind. 마음에 굉장히 잘 들고요. 영어판이 1위, 한국어판 제목이 2위가 되면 제가 지었던 딱한 제목은 3위로 밀려나겠네요. 예, 아니 그것도 좋아요. 네, 스웨덴 타이틀도 굿입니다. 나라, 예, 나라마다인데 어쨌든 책이 저는 뭐 제가 쓴 책은 이렇게 수출이 돼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나라마다 번역된 제목이 다른 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Well, I have the greatest respect for the work of the publishing houses in each country where I'm translated. You know, they know their own language. They know their own market, their own culture. I don't. For instance, I always let each country choose the design of the cover. This nice one and all the others. The same goes with the titles. My Korean publisher, Open Books, for one thing, they made me number one best-selling author in Korea. Why on earth would I then tell them how to do things? 저는 각국의 출판사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판사가 그 국가의 언어, 그 국가의 시장, 문화의 전문가일 테니까요. 예를 들어 커버도 표지도 저는 전적으로 맡기는 편이고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 책들이 저의 출판사였는데 생각해보세요. 스웨덴에서 온 이 멀리 있는 작가의 책을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 작가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야, 그쵸. 그게 저도 어쨌든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도 혼자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드는데 그들이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는 게 좀 비슷한 공정인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경우는 또 관객들은 작가, 감독, 배우 각각의 역할을 잘 이해해 주시는 편인데 출판에서는 또 이게 완성된 책에서 편집 과정을 구분하고 읽어내기가 사실 또 독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제목도 그렇고 그 또 이런 또 등장인물 뭐 이런 이름들은 다 어디서 이렇게 착안을 하시나요? I would say it's kind of a musical thing. In front of all, it might be a Swedish thing. a name has to sound good. Like a character I'm working on right now, his name is Hugo Hamlin. And that sounds so much better than Johan Gustafsson or whatever his name was until recently. So the sound of the name is one important thing. 저는 음악적으로 접근하고 스웨덴어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무슨 의미냐면 발음이 참 이름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듣기가 좋아야 합니다. 네.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후고 함린입니다. 예전에 지금 이 이름을 쓰기 전에 이름은 요한이었는데 네네. 듣기에 훨씬 좋은 이름이죠, 새 이름이. But the character's name also has to work in cooperation or relation to other characters in the novel. If I have a Kevin in the story, then I cannot also have a Kenny and a Kenneth. I mean, Kevin, Kenny, Kenneth. However, finally, it is rare that I ever let any name in my novels symbolize anything. That's not my thing. 그리고 소설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도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빈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치면 이제 그 소설에는 케니라던가 케네스라던가 이런 비슷한 이름은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네. 저의 경우에는 이름에 특별한 상징을 넣는 편은 아닙니다. 성공적이신 것 같은 게 책을 보면서 사실 이제 한국 작가들은 외국 이름에 대한 이제 그 낯선 게 좀 있어서 이름 외우는 게 좀 힘든데 작가님 책을 보면서는 이름을 금방금방 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구별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알라는 100세와 그리고 101세 생일 파티를 모두 못마땅해 하는 것 같거든요. 저의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받는 게 좀 익숙한데 사실 축하를 받는 게 좀 어색하고 이렇게 좀 쑥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생일은 사실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된 건데 태어나서 그렇게 된 건데 또 그 자체를 축하받는다는 게 고맙고 좀 기쁜데 한편으로는 쑥스럽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좀 그런 복합적인 마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I totally agree. I couldn't agree more. I am 58 years old. What is that to celebrate? Something like, congratulations, Jonas. You are now one step closer to the grave. Is that something to say? If anything, I think when you have passed 50, then people should lament you on your birthday. Oh, I'm so sorry, Jonas, that you turned 58. But hey, it could have been worse. It could have been 59. 저도 말씀하신 거에 완전히 동감합니다. 제가 지금 58인데
뭐가 축하할 일이라는 건지 네. 제 생각에는 50이 넘으면 사람들이 생일마다 축하가 아니라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프다. 네가 58이구나. 그래도 뭐 그런 식으로요. 아니 근데 젊어 보이세요. 그 방금 나이를 듣고 놀랐습니다. Thank you. Yeah. You look like 48. How much money do you want to borrow? 돈을 얼마나 돈이 필요하신가요? 아닙니다. 네, 열심히 제가 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한 50년, 40년 뒤에 이렇게 100세의 생일을 맞으신다면 알랑 칼소는 도망을 갔죠. 이제 본인은 어떤 걸 하고 있으시기를 바라시는지. I have been thinking about this, and let me be serious now, because if I wished to be somewhere else or somebody else by the age of 100, then why wait? We live here and now. If you want something different, you should work for a change here and now, because you know what? There is a fair portion of chance that you won't reach 100 and then it will be too late. To answer your question, when I'm 100, I want to write books and to take care of my family as I do today. 이 문제는 제가 고민을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진지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다거나 다른 어딘가에 있고 싶다면 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무언가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당장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100살까지 못 살 수 있는 가능성도 꽤 높으니까요. 그죠? 제가 100세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셨는데 지금처럼 가족과 함께 책을 쓰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네. 그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이라는 책을 봤을 때 초반에 이 알란 칼소는 왜 이제서야 양로원을 도망가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뒤에서 이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살면서 사실 양로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었구나 이 사람이 라는 수수께끼가 좀 풀렸었어요. 그 작가님의 이 대답을 또 들어보니까 그 본인의 생각이 또 책에 또 온전히 녹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게 세계 각국의 역사와 정치가 아주 많이 등장해요. 예, 저희가 알았던 역사도 있고 몰랐던 역사도 있고. 근데 특히 이번 책에는 공교롭게도 북한을 집중 조명하셨어요. 김일성과 김정일을 만났던 알란 칼소니 이번에는 김정은 국방위원장까지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형인 김정남이라는 인물의 디즈니랜드 방문과 또 죽음까지 서술한 부분에 사실 한국 독자들은 좀 큰 관심을 가질 거예요. 아니 스웨덴에 계시는 작가님이 북한의 한반도의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다니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북한에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좀 갖게 된 이유나 계기가 혹시 있으신지. It is as simple as this, that you could see this novel as a humoristic yet serious satire over present time. It was written basically during all of 2017 until early 2018. And during that period of time, it was presidential election in France. It was general election in the Netherlands, and in front of all, it was general election in Germany. Furthermore, it was growing nationalism in Europe, in the US and worldwide, and missile testing in North Korea. And in addition to that, the tweeting United States president's reaction.
The Korean Peninsula is from time to time in the center of global political action. It would have been strange not to let Allan Carlson pass by there, mm-hmm. as well as meeting President Trump, as well as dealing with Angela Merkel, mm-hmm. because it is so central. It was so central in 2017. 이 소설은 유머가 있기도 하지만 진지하게 네. 지금 시대를 풍자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소설을 쓴 시기가 주로 2017년 그리고 2018년 초인데요. 이때 있었던 실제 사건들을 주요 네. 모티브로 썼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대선이 있었고 네덜란드와 또 특히 독일의 총선이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북한이 미사일 시험하면서 미 대통령이 트위터에 그것에 대한 트윗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때때로 국제 정세에서 중심에 놓일 때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알란 칼손이 뭐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네. 앙겔라 메르켈을 안 만났다면 더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예. 2017년의 이야기니까요. 네, 그렇죠. 그게 참 이 한반도가 세계 정세의 어떤 중심이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참 만감이 교차하네요. 이게 좋은 일로 좀 중심이 될 때도 있어야 될 텐데 또 이렇게 격한 일로 중심이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좀 그런 감정이 좀 만감이 교차하는데 어쨌든 북한에 대한 관심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북한에 대한 사실 자료 조사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I've been a lot in America many times, and Africa yeah. is my second home, and this novel partly takes place there. European and American politics is it's also very easy for me to research. It is basically you as a European you live in the middle of it. Only by you know following the daily news you do research, but I've never been to Korea before, and I have certainly not been to North Korea. My Korean readers might think that this book here and there isn't as accurate as it should. Might think that, but please. Remember, it's fiction, and remember its higher purpose to expose our world to itself with all its shortcomings. With such a purpose, I would say that details become what they are, namely details. 저는 미대륙과 아프리카는 많이 다녀봤습니다. 네. 아프리카는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책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일정 네. 부분. 또 유럽과 미국의 정세는 제가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럽인으로서 한복판에 살고 있으니까 또 어렵지 않았습니다. 매일 네. 뉴스만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제가 와본 적이 없고 북한은 더더욱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더 큰 저도 없어요. 한국 독자 여러분들은 제 책을 읽으시면서 네. 어떤 부분은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 소설은 허구이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전 세계의 모습을 그 단점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을 하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면 세부사항들이야 세부사항으로 남는 거겠죠. 네네. I remember talking about not seeing the difference between fiction and reality. I remember being contacted by a reader once many years ago. It was about what I wrote in the very first novel about Allan Carlson, the 100-year-old man. He explained to me that
I had wrongly described the courtyard outside the secret American nuclear bomb creation center, Los Alamos, in 1945. Mm. The courtyard wasn't correctly described. I thanked him so much and said, since everything else in that book is 100% true, I'm happy that we could correct us in that sense. He didn't catch the irony. 제가 허구와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신 독자와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제가 첫 책을 썼을 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그 지적한 내용이 뭐였냐면 1945년에 로스 앨러모스의 핵폭탄 제조 비밀시설이 있었는데 제가 책에서 이 비밀시설의 정원 부분을 묘사하는데 약간의 잘못이 있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다 100% 정확하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저의 반어법을 그분은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But to summarize, I research a lot. I research generally a lot. And then I create a story with not too much respect for that research. I'd rather stick to my story than to the truth, because I used to call it the freedom of the author. The story must always be more important than the research.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자료 조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 이 사건들에만 집중해서 모든 것을 사실에 기반해서 쓰는 것에 그렇게 공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스토리가 더 중요하고 그게 작가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책을 창문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을 봤을 때부터 도대체 이 책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픽션이지? 라고 궁금해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찾아봤던 기억도 있는데 그렇게 책을 보면서 작가님의 상상력이 이게 정말 한계가 없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실제 인물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뭐 장소도 나오고 사건들도 나온단 말이죠. 그런 어떤 실제 인물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쓸 때 부담감 같은 거는 없으셨는지? Yeah, spot on. It is troublesome, definitel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iving people. But I think like this, since world leaders in general, they rather look down on than up to ordinary folks. Because of that, it is reasonable. It is reasonable to poke a little fun at them. That said, it doesn't make them less than human. Everyone and as such, they need a decent amount of respect. So it is an eternal balance there. When it comes to historical people or events many decades ago, then it's not as delicate at all. I remember, for instance, in the first book about the 100-year-old man, I burned down the whole city of Vladivostok. I just did it. I have no indication on that it happened in real life, and I certainly hope it will not. 당연히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살아있는 인물에 대해서 쓰게 되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계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인을 내려다보지 올려다보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도 그 사람들 약간 놀리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인간으로서 받아야 될 기본 존경은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네.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적인 인물이나 아주 오래된 사건을 대할 때는 이보다는 좀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책에서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도시를 통째로 날려버린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고 네.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단 몇 쪽으로 그냥 블라디보스토크를 날려버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핵을 들고 도망친 백이세 노인 머릿말에 작가님 쓰신 말씀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정도로 한 걸 좀 다행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쓰신 말을 보면서 그래 이런 작가님도 이 세상에 계셔야 그분들도 좀 각성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놀려주셔서. 네. 넘어가 보면요. 전편에서는 이제 알란 칼슨이 정치적으로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도 굉장히 무관심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뉴스 중독자가 돼버려요. 그 태블릿 PC 하나로. 아까 미디어 회사에서 잠깐 오랫동안 이렇게 한 20년 정도였나요?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세계 각국의 뉴스를 매일마다 확인을 하시는지. Oh yeah, oh yeah. I'm a heavy newsaholic. I subscribe on various international media platforms. I choose them carefully. Right-winged ones, left-winged ones, and everything in between. So I get all the perspectives. But of course, I live in the Western world, and it certainly doesn't care enough about what's going on outside it. For instance, in Africa or Asia, for that matter, and that is one reason why it feels so good to be here and to learn more. I thank you all for that. 네, 저는 아주 뉴스에 심하게 중독된 사람입니다. 네. 다양한 국제 뉴스 채널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잘 성향도 섞으려고 해서 우파 네. 채널, 좌파 채널, 중도 성향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다 구독하고 있고요. 이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제가 서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부 세계,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은 더 빨리 아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온 게 더 의미가 크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대한민국의 어떤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신 게 없으신지. 엄청 재밌거든요. 알고 보면. I didn't answer the can you repeat the question, please? 한 번만 다시 질문해 주시겠어요?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의 이 뭐 정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혹시 없으신지 굉장히 또 살펴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작가님의 시선이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Yeah, I have already learned a bit about the drama when it comes to politicians getting in jail and replacements and demonstrations. Mm-hmm. What I'm, to be honest, in front of all is interested in for the next few days when I have spare time off is to go to. Museum of Modern Art, for example, to get a closer look at the Korean culture, and you can always read information about political drama, but to feel the culture is a different thing.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약간 들은 바가 있기는 합니다. 네. 정치인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시위가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앞으로 한국에 며칠 더 있을 건데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곳은 현대미술관 같은 네. 곳입니다. 한국의 정치에 관한 것은 읽으면 알 수 있겠지만 한국의 문화를 좀 더 네. 배우고 느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쭤본 건데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시 책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이게 사실 가볍고 즐거운 소설이에요. 근데 다루고 있는 거, 이 소재는 뭐 핵, 군축, 또 난민, 뭐 네오나치 등 국제적인 좀 심각한 사회 문제점들을 또 담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밸런스, 무게 조절이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Spot on, spot on. But that is also a part of my job. Seeking and finding the balance between lightness, fantasy, and seriousness. And I think succeeding in that might be the signum of my authorship. Laugh, but don't laugh out too loud. Be concerned, but never forget there's always room for a laughter. 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 저의 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움과 심각함과 판타지 사이에서 네. 균형을 찾는 그 부분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저의 작가 정신과 직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웃기고 싶은데 그렇다고 너무 박장대소하지는 않고 또 언제나 진지하고 심각하더라도 늘 웃음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주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인데 아주 훌륭하게 해내시는 작가님이신 것 같아서 존경스럽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이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시청자 수가 만 명, 10,000 people. Watch. Ooh. Thank you. 네. 감사 인사를 네. 이렇게 제 저도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주변에 더 퍼뜨려 주세요. 2만 명 갈게요. 네. 자, 다시 작가님하고 yes.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아, 전편과 비교해서 알랑 칼손한테 좀 새로운 피처가 더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블릿 PC를 쓰고 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도 고령층 분들의 10명 중에 8분이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I think it's about the same in Sweden. I read somewhere that there are more smartphones in Sweden than people. But then we aren't that many. So my beloved 93-year-old mother, she calls me night and day. From her smartphone or iPad, I would say not always on purpose. Mostly, she starts a conversation with, "Did I just call you now?" 스웨덴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선가 읽었는데 스웨덴의 지금 인구 수보다 스마트폰의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네, 스웨덴이 그렇겠죠. 인구가 그렇게 많은 국가는 아니지만요. 네. 저희 어머니가 93세이신데 밤낮으로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으로 저에게 그렇게 전화를 하십니다. 근데 늘 전화를 걸려고 거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전화 걸어놓으시고 뭐지? 내가 지금 너한테 전화한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But we have to remember that when she was born, there were one radio channel only in Sweden, and the TV was still like 30 years away. And now she has a smartphone with which she can order a pizza or by mistake calling her son, which make me happy.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셨을 때는 스웨덴에 라디오 방송국 딱 하나 있었던 시절입니다. 네. TV도 30년이 지나서야 등장을 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저의 모친은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죠. 그걸로 네. 피자도 시켜 드시고 예. 저한테 실수로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요. 네. 사실 그게 나이 든 분들만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이렇게 실수로 누가 전화하고 핸드폰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예. 눌려서 전화 걸리고 예, 굉장히 그런 게 많고 뭐 이렇게 통화하는데 영상 통화 걸려가지고 이렇게 걸고 있고 뭐 이런 실수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알랑 칼손이 살았던 한 1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기술들이 발전이 된 거고 앞으로는 더 고속 성장을 할 텐데 이게
사실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해요, 저는. 기술 발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혹시 작가님도 이렇게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보시는지. I read e-books when I have to. It's not my favorite tool. The audiobook, however, can be a convenient thing. Especially, I mean, driving and reading is not a very clever combination. Driving and listening works fine. And the audiobook is very popular in Sweden as well. 네. 전자책을 읽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자책을 읽어야만 할 때만 읽는 네. 편이고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디오북은 반면에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전과 독서를 같이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책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 건 더 좋은 조합인 것 같아서 네. 좋아하고 또 스웨덴에서는 오디오북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도 어떤 출판사에서는 배우분들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이제 오디오북들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널리 이렇게 전파가 되면 어떨까 저도 생각 중입니다. 첫 책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이 오디오북이 한국에서 출시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플레이 시간이 장장 16시간이래요. 16시간. 16시간. 16 wonderful hours. makes me proud to hear, really. This audio book development seems global. In Sweden you can subscribe on 160,000 audio or e-books by paying like 15 US dollar per month. It's like a Spotify for literature. 16시간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네. 오디오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웨덴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16만 권의 종이책이나 오디오북이나 16만 권의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한 달에 미 달러로 15달러만 내면 구독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그 영화로 치면은 문학계 넷플릭스 같은 거군요. 네. 있다면 저도 한번 구독을 해보고 싶은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오른 게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 16시간이잖아요. 혹시 스웨덴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비행기 타고 갈 때 딱 들으면 대충 맞을 것 같은데 네. 스웨덴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비행기에서 그 오디오북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작가님께서 이렇게 가져보신 최고의 독자는 어떤 분이었나요? Oh, I have had many beautiful contacts with readers over the years. I remember a German man who proposed marriage to his girlfriend by hiding a diamond ring inside one of my books. And she said yes. 독자들로부터 참 아름다운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중에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이 어떤 독일 남자분이 책에 제 책 중에 하나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숨겨서 청혼을 네. 했고 청혼을 여자분이 승낙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두꺼워서 가능하겠네요. 책이. Yeah, but she was a little bit angry with him for ruining the book. 책을 약간 손상시키면서 반지를 숨겼기 때문에 여자분이 약간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네. But my super favorite must be the 100-year-old woman in Canada. She wrote me a beautiful letter and she said that I inspired her to escape from her boring elderly home. She wanted to climb her own window, 100-year-old. Unfortunately, she said,
the elderly home is on the third floor, so I cannot do it. Yes, please translate first. 그리고 캐나다에 계신 100세 노인 여성분께서 편지를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편지였습니다. 요양원을 탈출하는 이야기를 보고 너무나 동기부여를 받으셔서 나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요양원이 3층이어서 창문을 넘어서 탈출하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But now I must explain why she really is the super favorite reader of them all, because she finished her letter by writing, P.S. Mr. Jonasson, you are very handsome. 그리고 제가 왜 이 독자분을 저의 최애 독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편지 마무리에 요나손 씨 너무 잘생기셨어요 라는 말을 덧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잘생겼다는 칭찬을 좋아하시는군요. 지금 이거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요나슨 You are very handsome 이라고 빨리 이렇게 해주시면 최고의 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빨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박정민 잘생겼다 하면 이제 제 최고의 또 관객이 되시는 거니까 부탁드릴게요. 아, 근데 아까 저기 책 보면 콩고도 나오고 탄자니아 아니면 미국, 북한 이런 막 여러 가지 나라들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나라들을 다 가보신 건가요? No. 아, no. No, no. you don't have to these days. The only thing you need is research books, Google, and 10 kilos of fantasy. 아닙니다. 전부 다 가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꼭 직접 가봐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책이나 인터넷 검색이나 약간의 판타지만 있다면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But I do one or two interesting phone calls though. To people asking questions about is it like this or that in this specific corner of the world. 어느 특정 지역에 사는 분의 경우에는 제가 전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그 지역에 대해 확인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보고 싶으신 나라가 있으신지? Well, I'm here now. Korea. Yeah, it has always been. I always wanted to get here and to learn more. So I'm happy about that. Besides that, you remember the 100-year-old Canadian woman? I would like to go to Canada, not because of her, not only that, but they say that the Canadian mentality is like the Swedes. I would like to know what they mean by that. And I also have been a number one bestseller author in Canada. That would be another reason to go there. So my answer is Korea and Canada, and Korea is checked. 일단 한국에 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지금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또 다른 나라를 꼽자면 아까 100세 팬레터를 보내주신 분이 계신 캐나다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꼭 그분 때문만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캐나다와 스웨덴 사람들이 생각 방식이 비슷하다고 해서 가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캐나다에서도 제 책이 베스트셀러 1위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가보고 싶네요. 지금 채팅창에 요나슨 유어 베리 핸섬. 어. Thank you. Congratulations. 그 궁금한 게 그 요나슨이라는 이름 혹시 본명이신가요? Yes. My real name is Per Ola Jonas Jonasson. But over the years, I have
used Perula or Ulla or Jonas, and it is only since I became an author that it is Jonas. My son calls me Jonas when he doesn't say Papa. My wife calls me Jonas, but friends from ages back, they have difficulties with that. They say Perula. 원래 제 이름은 페르욜라 요나스 요나손입니다. 네. 원래 불리던 이름은 그래서 페르욜라나 욜라 이렇게 불렀었는데 작가가 된 이후에 요나스 요나손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고 그 이후에 만난 사람들 또 저희 아들 아내 다 요나스라고 부릅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들만 요나스라고 부르는 걸 조금 어려워합니다. 배우로 치면 약간 활동명 같은 느낌이군요. 네. 이제 마지막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데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을 한마디로 소개해 주신다면 I would say it is a serious humoristic attempt to see the hopeful in our maybe hopeless world. Present time is terrible in many ways. I remind the reader about that. But also, it doesn't help to cry because of the world's all shortcomings. It doesn't help to laugh either, but it is more fun to laugh.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 희망 없는 세계에서 희망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진지하면서도 웃긴 저의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힘든 시대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글로 제가 그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울기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웃는다고 해서 딱히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웃는다면 좀 재미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네. Therefore, it is better to read my latest book than not to. 그렇기 네. 때문에 제 신간을 읽는 편이 안 네. 읽는 편보다 더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읽어봤는데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벌써 한 시간이 넘게 흘렀는데 오늘 브이라이브 생중계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Oi, thank you everybody for being with us during this full hour. Remember, no matter how bad things are, they can always be worse. Life is not perfect. Life is not perfect all the time, but life is always better than the alternative. Remember that. Live your life here and now, please. 생중계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더 나빴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인생이 늘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인생을 사세요. 네, 제가 썼던 그 책에도 뭐 제 작가님의 어떤 문장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가만히 보면 모두가 의외로 살아있다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 문장을 좋아해 주시는 독자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또 작가님의 책을 한 번 더 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읽어봐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끝으로 이 네이버 책문화 생중계 공식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요나스 요나손 작가님께 책이란? What does a book mean to me? A book to me is a good friend.
it's always there, waiting for me, enlightening me, entertaining me, making me think, scaring me up if I wish to. But it doesn't demand anything in return. It is so loyal. If I have other things to do, my dear friend, the book, he is silently awaiting me at the bedside table. That's a real friend, I tell you. 저에게 책이란 좋은 친구입니다. 항상 저를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존재이고요. 저에게 가르침을 주고 웃음을 주고 생각거리를 주고 심지어 무서움을 느끼고 싶을 때 무서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고 제가 다른 할 일이 생기면 침대 옆에 테이블에서 저를 조용히 기다려주는 정말 충실한 친구입니다. 네. 정말 책을 사랑하시는 작가님이신 것 같고 20년 동안 했던 일들을 벗어던지고 소설을 쓰시는 게 정말 많은 독자들한테 감사한 선택이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한국에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 책문화 브이라이브에도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My pleasure. 네, 지금까지 요나스 요나손 작가님을 모시고 신작 장편 소설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고요.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저 또한 굉장히 영광입니다. 인생에 항상 더 나쁜 일이 있지만 더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지 않은 것보다 낫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제 안에 깊숙이 박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작가님 말씀대로 웃음과 함께라면 조금 더 재밌는 일이 제 인생에 생기지 않을까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도 꼭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념을 가르쳐주신 요나스 요나손 작가님의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태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사회를 한번 보는 거였는데 많이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오겠습니다. 배우 박정민이었고요. 작가님, 시청자분들께 바이바이. 네, 고맙습니다. 안녕.